추워. 아, 날은 춥고 바람은 불고 간만에 놀러 왔는데 날씨가 안 따라준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주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니, 이게 뭐예요?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 준다더니 지금 파리에 간 거예요? 어, 이 에펠탑은 뭐예요? Bonjour, mademoiselle, oulala! 저 지금 파리 온 줄 아셨죠? 제주도에서도 파리 느낌 아니까! 혜연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여기 에펠탑이 있길래 이거는 뭐예요? 아, 여기 에펠탑 하면 또 파리? 파리 또 프랑스! 프랑스는 자동차 아니겠어요? 네. 오늘은 프랑스의 자동차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얼른 가야 됩니다. 얼른 가시죠. 아, 네, 가시죠. 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특히나 더 반가운 소식. 제주도에 이제야 생긴 따끈따끈한 자동차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프랑스 피사의 자동차 박물관이고요. 자동차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도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자동차를 전시한다기보다는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피사가 태어난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차량들을 보시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 보시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서 봤던 자동차들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 100년 전 모델에서부터 최근에 생산된 자동차 모델까지 프랑스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랍니다. 와, 이쪽에 굉장히 멋있는 차가 있는데 혹시 네. 이게 그 가장 오래된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차고요. 1911년도에 제작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 한 100년이 넘었죠. 굉장히 넘은 차고 자동차의 처음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가장 오래됐지만 제가 이거를 타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탈 수는 있지만 지금 네. 여기선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타실 수 있는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주신 네. 거예요? 1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오시죠. 어머나, 준비되어 있다는 차가 혹시 깜찍한 차? 보기만 해도 프랑스 감성이 철철 흘러넘치는데요. 이 차가 저희가 타볼 수 있는 차예요? 네, 바로 이 차입니다. 타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48년도에 만들어진 차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타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문 열고 타시면 됩니다. 아, 그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차가 오래됐어요. 너무 신기하다. 오, 핸들도 옛날이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크고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정말 우아하고 약간 여성적이고 섹시하고 치명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소연 씨, 클래식카 타본 소감이 어때요? 이렇게 오래된 차를 타니까 진짜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나 왜 이렇게 어려진 거야? 엄마 보고 싶어. 근데 저거 뭐지? 저거 재밌겠다. 외관에서부터 어린이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바로 이곳 장난감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과 아이들이 행복한 저희 박물관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여기를 봐도 장난감, 저기를 봐도 장난감, 온통 장난감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이렇게 박물관까지 차리게 됐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로버트 태권보이가 사장님의 최애템, 예. 가장 좋아하는 예. 피규어라고 하셨는데 예. 이 태권보이는 언제 나온 인형인가요? 1979년도 하여간 70년대에 초판본이 등장했어요. 근데
진짜 예.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인형 자체가 예. 때도 안 타고 예. 인형을 랩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요즘처럼 진공 포장이 기계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두는 거죠. 1950년대 아톰 장난감을 시작으로 2000년대 최신 유행 장난감까지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아이들은 상상의 세계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는 박물관이랍니다. 지금 애들이 이 장난감을 통해서 얻는 머릿속의 상상력, 꿈 이런 것은 장난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가 여기서 행복감을 얻은 건 정말 큰 가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의 꿈이에요.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거.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좀 재밌게 즐길 데 어디 없나? 1년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인 곳이 있습니다. 응? 1년 365일 크리스마스요? 거기 어딘데요? 저 지금 당장 갈래요. 연말연시가 더 설레는 이유는 아마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겠죠.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더 신나게 즐기는 방법, 크리스마스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이 1년 내내 크리스마스가 펼쳐진다는 곳이 맞아요? 아, 네. 저희 박물관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오, 그런데 여기에 호두까기 인형만 잔뜩 있네요. 아, 네. 저희 박물관에 호두까기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가 독일식 크리스마스 박물관이기 때문이에요. 호두까기 인형에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줄 거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역사가 160년 정도가 됐어요. 그동안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을 관람할 땐 관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함께한답니다. 박물관을 다 돌아보고 나면 나도 이제 크리스마스 전문가. 독일의 크리스마스는 되게 화려하고 색다르고 독특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그냥 뭐 이브날이랑 당일에 맛있는 거 먹고 선물 교환하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되게 색다르네요. 아, 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혹시 아세요? 길어봤자 한 일주일? 독일에서는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떤 마음,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일이 아닌 제주에서도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인 11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특별한 마켓이 펼쳐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내일 오후 6시엔 크리스마스 가장 행렬도 펼쳐지고 있답니다. 우와, 여기는 막 반짝반짝하는 게 많은데 네. 지금 어떤 제품 팔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는 트리하고 리스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갖고 나와서 팔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잖아요. 네. 혹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체험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 원하시는 컬러나 이런 거 골라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박물관에선 문화를 배우고 마켓에선 흥나는 기분을 즐기고 이야, 제대로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느낌인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친구와 또 연인과 가족과 함께 이색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겨울 나세요. 자동차의 역사를 배워보는 자동차 박물관에서부터 동심의 나래를 펼쳐보는 장난감 박물관, 또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박물관까지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박물관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